며칠째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올랐고요. 내일도 34도까지 오르는 등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높아서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비의 양은 적게는 5mm 내외, 많은 곳은 40mm 안팎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 지역의 자세한 한낮 최고 기온은 안산과 안양이 34도, 평택과 오산은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향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